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읽어드릴 말씀 가지고 세미한 음성, 또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성경 66권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또 성경 66권의 키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우리 인간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행복을 앗아가게 되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들어닥치는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영화의 그 한 장면처럼 봄 들녘에 봄에 이제 야유를 갔을 때 특별히 뭐 바다든 강에 갔을 때 영화 보면 막 뛰어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파도가 막 치면서 막 그 사람들을 침몰시킨다든가 뭐 이상한 공룡 같은 것이 나타나가지고 짓밟아버린다든가 그런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성경 66권에서 우리 인간에게 들어닥치는 이 재앙과 저주 이 재앙이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에 보면 언제 어떻게 우리 가정에 들어닥칠지 모르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욕을 퍼붓는 것을 보고 저주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성경에서는 사단이라는 존재 때문에 인간에게 재앙과 저주가 들어닥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사단의 존재란 그 이유 때문에 사단의 존재라는 그 존재가 인간을 넘어뜨려서 공격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꾀하는 자, 옛뱀, 마귀라고도 하는 사단이라고도 하는 자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꾸 방황하고 이 세 가지 재앙과 저주와 사단과 운명에 매어서 못 빠져나오게 되고 또 그 불행 가운데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가 생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의 근본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런 인간에 들어닥치는 그 운명과 저주와 사주팔자를 해결할 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재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재앙과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 여자분들은 무거운 뭐 20kg 쌀, 20kg짜리, 30kg짜리를 들 수 없을 겁니다. 든다면 그 여자분은 분명히 운동을 하셨거나 씨름을 했겠거나 대부분 20kg, 30kg 또 뭐 일을 많이 하신 분은 들 수 있지만 그래서 남편이 또 남자가 용감하게 이렇게 20kg, 30kg짜리 쌀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무거워서 들다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또 그냥 그저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아내는 서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결받습니다.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배경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배경을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 배경을 토대로 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제 마음대로 전하겠습니다. 이유 있습니까? 빗나가지 않는 선에서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본문의 내용하고 좀 다르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열왕기상 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제 1기는 통일왕국시대. 그러니까 통일왕국시대란 말은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이 전체를 통치하던 시대가 열왕기상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 통치하는 시기로
이스라엘의 권세와 영광이 가장 결정적이었던 시기입니다. 제2시기는 남북이 분열되어져 가는 과정, 또 분열되어지는 그 시기를 말하는데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열왕기하 17장 4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상 19장에는 이 분열되어진 상태에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엘리야가 이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유다 왕국이 단독 시대인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남유다는 단독 시대인데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25장까지 나오는데요. 결국 남유다도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바빌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엘리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안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재앙과 재앙을 막는다 이 말 속에는 재앙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통해서 오는 문제거든요. 아방이 섬기는 우상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당하는 이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방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스라엘은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인데도 불구하고 아방이 이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온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로 3년 6개월 동안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24절에 나옵니다. 반드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면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엘리야가 싸웠던 그 시대에 엘리야는 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잘 알잖아요. 850명의 선지자를 이기고 또 850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그들을 칼로 죽이는, 한 명도 죽이는 것이 쉽지 않은데 850명을 이제 그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이세벨 참 문제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체를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라는 말은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 바알은 어떤 면에서는 굳이 그런 건 아닌데 바알이라는 신과 함께 이 아세라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이 연합적인 관계, 부부 관계, 그러니까 아세라는 여신을 말하고 있어요. 여신. 오늘 신명기 3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섬겼던 신들이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들어온 신들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다민족 국가잖아요. 뭐 또 제주도에도 한때 그들을 그 난민들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멘에서 온 그 난민들을 이제 사실은 이제 난민으로 인정해서 받아들였잖아요. 반면에 다민족 시대에 다민족들을 받아들이지만 그 속에 이 종교라는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종교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혼합 종교가 되어지고 우상이 섬기게 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이슬람은 정말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적중의 적입니다. 싸우란 말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이세벨을 통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때 이 본문 내용을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엘리야가 싸웠던 이 우상, 또 엘리야가 싸웠던 구체적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사실 그 우두머리는 사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0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정말 금식하면서 사역을 두고 기도했던 예수님을 유혹했던 장본인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마태복음 4장 9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니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도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그곳에서 조식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던 장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따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따먹으라 그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변명될 게 없거든요. 그냥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 먹으면 되거든요. 해필이면 왜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냐 말이죠.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중앙에 있는 나무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리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어떻게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거나 나를 못살게 구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영원한 자원을 주고 행복을 주고 나의 창조주신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하고 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생명나무를 따먹겠냐. 사단아, 내가 같으면 그죠. 내가 같으면 이 사단아 속이지 말고 떠나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희미하게 안 죽을까 그랬던가? 글쎄요. 따먹어도 안 죽을 것 같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안 된다고 생각 같은데 요 하면서 따먹었어요. 이 사단이라는 정체는 분명한데 희미해가지고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나 중심, 물 중심, 성공 중심이 된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타락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잖아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죄와 저주와 사단 안에 갇히게 되어지고 12가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실은 이 우상과의 싸움이란 말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말해도 분명합니다. 이 우상과의 싸움이란 말은 사단과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악한 자, 이 사단과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있고 사역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합 왕과 이세벨과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인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엘리야는 잘 싸웠어요. 또 승리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한 명하고 싸워도 엄청난데 850명, 여러분 우리가 우상 섬기는 특별히 이 무속인에게 복음 전해 갔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무속인 중에도 센 사람이 있어요. 또 철학하는 사람 중에서도 굉장히 센 사람이 있거든요. 그중에 제가 제일 좀 꺼려하는 사람이 뭐냐면
남 이렇게 남자가 서 뭐야? 이러면 우리 김선환 장로님 같으면 등치도 있고 영권이 있으셔가지고 뭐야 하면 뭐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탁 쓰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850명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혼자하고. 그 엘리야의 영권이 엄청나지 않겠어요? 만약에 하나님 불 안 내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엘리야는 목나라가거든요. 그들은 바알이여 아세라 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흑암을 막으셔가지고 그 또랑에 물하고 제단에 이 나무에다가 각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올렸는데 하나님이 이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가지고 흑암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가지고 불이 안 내렸어. 와, 할렐루야. 하나님은 직접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선지자들을 때려 눕히고 이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한 명하고도 엄청난데 850명 이겼다는 것은 엘리야의 영권이 대단한 것 같아요. 좀 저를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썰렁한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요. 이세벨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르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의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 아방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신전을 건축해서 바알 신전을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 나도 노하겠네. 여러분 아방이 하나님이 세운 종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근데 신전까지 세워가지고 이세벨이 들어오고 온 이 아세라 바알 신을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방은 어떤 면에서 혼합주의 신간이에요. 혼합주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그래서 이 이세벨의 이 사실 아버지는 이 바알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바알 신을 섬기는 저 같은 목회자였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을 펠레스 왕이라고 이 왕을 암살을 한 후에 32년 동안 이 시돈을 이렇게 통치했거든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아방이.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약하니까. 근데 그 여인이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일 어처구니없는 게 뭐냐면 전도하다가 전도해 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자분들 특히 그러거든요. 여자분들을 조심해야 되는데 아가씨 때까지 교회 다녔는데 결혼하고 남편 쪽이 전부 불교라 시어머니가 불교라 저도 교회 안 다니고 불교 나가다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걸 보고 바보 달조입니다. 아니 시집 가서 복음화 시켜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그 우상하게 저요? 그 흑암하게 진다 흑암의 세력한테 져요? 흑암의 세력을 창세기 3장 15절에 꺾으셨는데 흑암은 우리의 운명과 사주팔자와 재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이렇게 시집 갔더니 시부모가 다 불교 신자라 내가 졌다고 졌단 말은 안 하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안 다닌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실 엘리야가 혼자 고독하게 싸우고 있어요. 고독하게. 엄청난 영권을 가지고 아방과 이세벨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불신앙으로 싸우는 이스라엘이 이 백성들도 철저하게 불신앙했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엘리야에게 한계가 왔어요. 한계가. 엘리야에게도 문제가 왔어요.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정도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는데 엘리야도 사람이다 보니까 한계가 왔어요. 그게 뭐냐?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보세요.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니 왕이 왕비에게 그렇게 보고를 하죠. 여기 있잖아요.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을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유의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체포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여러분, 체포령을 내리고 사형 선고 내리니까 엘리야도 죽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죽음 앞에서는 한계를 봉착하게 됩니다. 절망이죠. 한계를 느끼죠. 포기하고 싶죠. 그래서 엘리야가 40주야를 막 뛰어서 걸어서 자면서 40일 동안, 열왕기상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19장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을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니라. 사실 엘리야가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집중하지 않으면, 오직 안 하면 누가 집중을 시켜요? 누가? 마귀가? 여러분이 스스로 40일 집중을 안 하시면, 오직을 안 하면 하나님이 시킨다니까. 그때는 아주 이렇게 영육간의 리듬, 영적 리듬의 상태가 좋아서 시키면 감사한데, 하나를 흠집내서 만들면 곤란해요. 흠집내가지고 집중시켜버리면 곤란하다고. 뭐 영적인 문제로, 정신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그러니까 옆에 분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서 집중합시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좋을 때 집중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사실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않을 수도 있어요. 까부지 말고 빨리 집중하세요. 그래야 흑암도 꺾이고, 영적 문제도 치유되어지고, 상처도 치유되어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과, 여러분이 가문의 영적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엘리야처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맞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강제로 하나님이 끌어다가, 그래서 애들 공부 안 시키면 이리로 와, 로 와, 로 와. 우리 그 첫째, 둘째, 셋째는 공부 잔소리를 좀 했어요. 넷째는 좀 잔소리 덜 했어요. 제가 알아서 하더라고. 근데 잔소리 한 것, 넷째에게는 공부하라는 잔소리는 덜 했어요. 첫째에게 많이 했어요. 첫째가 제 닮아서 공부를 그랬습니다만, 그래서 잔소리를 너무 많이 했어요. 첫째가 지금 26살 됐는데, 그래도 대학은 가서 졸업을 하고 직장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넷째는 스스로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잔소리를 했냐면은, 좀 조금만 더 집중하면 되는데 안 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좀 잔소리를 좀 했죠. 이번에 고3에서 시험 봤는데,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때 집중하세요. 사단에게 한번 맞고, 불신하게 한번 맞고, 환경에 한번 맞고 집중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세요. 미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이 쓰시길 원하셔요. 근데 사실은 엘리야는 어떤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지금 다 얘기해버리면 이대지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대지가 남았거든요. 여기서 이대지를 얘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부르신 것 같아요. 결말을 얘기해버리면 또 이대지 못하거든.
열왕기하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불렀을 때 19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의 성경은 열심히 특심이오니 그랬던데 여기서 보면 열심히 유별하오니 나만 혼자 남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열심이란 말은 특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주석에 보면 질투하고 질투하다. 이 말은 의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안 누리고 왜 왕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왜 생명도 없는 귀신을 섬기고 있냐라는 그 의분에서 나오는 그 사역의 열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질투하신다 그랬잖아요. 질투. 그때 쓰는 단어가 열심히 특심이란 말은 뭐냐면 언약적인 한이 있다는 거죠. 한. 망해가고 있으니까 헛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재앙과 저주에 갇혀가고 있으니까 그 의분이 생겨가지고 사역의 원동력의 힘으로 한 것을 보고 열심히 특심이라는 거예요. 막 열심히 했다는 게 아니라 무작정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엘리야에게는 한계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달려갈 것입니까? 그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분노한 것처럼 이들도 이 엘리야도 분노한 거거든요. 자, 근데 오직 나만 남았다. 이 나만이란 말은 이런 말이에요. 분리됐다, 고립되다. 혼자 고립되어 있는 상태.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려서 불안과 초조와 공포에 마치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혀가지고 아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불안한, 그 혼미한 상태.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그때 19장 11절에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쓰는 엘리야가 멋있어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쓰라 그랬고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되어있는 산에 서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에 섰긴 섰는데 그냥 산에 선 것이 아니라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40일 집중 뭐 그 모세가 뭐 호렙산에 40일 뭐 엘리야는 사실은 40일 동안 기도한 건 아니고 40일 동안 왔잖아요. 그죠? 이 호렙산에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제자들이 40일 동안 그걸 보고 우리가 집중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고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푸느니라. 엘리야는 자신의 불신앙과 흑암과 자신의 문제,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봉박두. 이제 구체적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크고 바람 가운데 크고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안 계셔요. 바람이 불어가지고 막 산 가르고 바위 가르면 근데 사실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가르는데 엘리야가 거기 서 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납득이 안 가요. 엘리야도 날아갔을 것 같은데. 그죠? 바위를 가를 정도, 산을 가를 정도면 엘리야가 슉 날아갔을 텐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보호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럼 내가 그 당시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고 어쨌든 엘리야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불까지 났어요.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는 이 커다란 예원교회에서
우리 예원교회는 본당 헌당과 237 나라와 또 많은 응답과 강단의 말씀과 또 이 금요일날 생명력 넘치는 말씀과 뭐 또 뭐 부서 발표하고 막 주일날 막 교제하고 만나고 막 참 이럴 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이 자라가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이런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 황폐해되어져가는 개인과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해결 안 됐다는 말은 아니고 과정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홀로 있을 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이건 적용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뭐 해미스님 같은 경우는 뭐 멈추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세면 음성인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가운데 없게 계시지 않는데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 들어보셨어요? 오, 대답 안 하시네. 들었다 그러면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신비주의라 그럴 것 같고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좀 이상하게 여길까 봐 여러분 안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소리로 역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성령을 통해서 그게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에 잘 나오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통달하는 말씀의 깨달음 또 우리 양심의 깨달음들이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서 듣기 싫어요? 여러분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피곤에 지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미한 소리란 말은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집중의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전에 그 하요 집회 때 보면 자할이라는 말이죠. 스스로 살아남는 거. 좀 말이 좀 그런데 스스로 살아남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막둥이가 그러더라고요. 너 뭐 하냐? 너 이제 시험 끝났다고, 수능 시험 끝났다고 계속 휴대폰만 하고 영화만 볼 거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지금 서밋타임 시간 가지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밋타임. 일 시키려니까 서밋타임 시간으로 들어가더라고. 서밋타임이란 말은 렘넌트들이 말하는 거거든요. 정상을 향해서 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들어가니까 일 시키지 말라는 거. 그제서 일 시키지 말라는 거. 그런 게 아니죠. 시끄 놀다가 이제 방청소 좀 하라니까 서밋타임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 설교 시간에 절대 집안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할 게 없어요. 집안 얘기 안 하면. 이 설교는 예수님이 종종 비유로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적용을 얘기하려니까 이게 또 누가 돼요? 그러니까 비유로 얘기했다 그랬더니 그 비유는 다른 비유니까 절대 집 얘기하지 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네요. 할 말은 많은데.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이 뭡니까? 말씀 묵상할 때 또 복음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맺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누릴 때 사실 우리가 영육간에 성령을 통해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시간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과학적인 겁니다. 영혼이 안 보이듯이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성령은 있는데 영혼이 있는데 영혼도 안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초과학 초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분들은 이렇게 사회 보거나 지역에 가서 이렇게 보면 항상 강단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은 강단 말씀을 놓고 기도 안 하는 분이 간혹 한 분이 촉이 계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의 흐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또 그걸 막 티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자답게 한 번은 그래도 복음의 동역자 이렇게 지나가도 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강단 말씀 놓친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강단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이 붙잡았거든요. 그러나 에바브로도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나는 생각한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의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에바브로 디도 같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돕고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인. 그래서 제가 복음의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중에 음성의 가장 키는 조용한 시간, 집중의 시간, 홀로의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홀로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전에 그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이건희 회장이 한참 뛸 때 그 책 쓴 것 중에 이건희 회장이 또 혼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혼자 생각하는 걸 막 깊게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구성하고 결정한다 이렇게 그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물며 영적으로 집중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 주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집중해가지고 약을 먹거나 건강식품을 먹거나 아니면 수술했을 때 그 항생제를 먹으면 또 암도 어떤 항암 치료를 하면 집중해서 하면 그 결과가 나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하면 흑암 세력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워지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겠거든요. 엘리야처럼 어떤 이세벨이 아왕이 바알 신자가 선지자가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그 집중에서 오는 거거든요. 흑암이 결박되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이번에 그 메시지 하실 때 태국 캠프 하시는 거 간증하는 거 기대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하나도 안 합니다. 오늘 본문 설교만 합니다 그랬는데 할 말은 많은데 안 하겠어요. 너무 갈 데가 많아요. 갈 데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에 갈 데 없다 목회지. 청년들 실업 취직하기 힘들다. 물론 취직해서 힘들어서 가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 취직하기 힘들다. 목회자들 한국에 갈 데 없다. 어디로 가면 되죠?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남편도 저기 지방 가 있고 뭐 할 일이 별로 없다. 백화점 갈 일밖에 없다. 어디로 가면 되죠? 왜 대답을 안 하셔요? 예? 어디요? 현장은 권사님만 가시고 237 나라 선교 현장을 가세요. 선교지를 가시라고. 젊었을 때 가는 게 더 좋아요. 30대, 40대, 30대 가는 게 좋아요. 특별히 다 가야 되지만 아프리카에도 가고 다 가야 되지만 전 세계로 가야 되지만 특별히 내가 갔다 온 인도네시아하고 태국을 가세요. 인도네시아는 뭐 섬이 만 몇천 개, 만 몇천 개. 그중에 뭐 사람 사는 데는 몇천 개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아.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처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곡식이 널려져 있어요. 갈 데가 너무 많아. 어디 가서 소리를 너무 지지 말라고 했는데요. 주여. 너무 많아요. 이번에 갔더니요. 태국에 이제 우리 캠프 갔잖아요. 목사님 오셨어요. 간증자를 세웠는데 한국 간증자는 제가 세웠고 태국 간증자는 이제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청년을 세웠는데 갑자기 현지 목사님을 바꿨어요. 선교사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 집회하기 전에 간증을 이제 했어요. 한국 이제 우리 캠프팀이 하고 태국 목사님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얼굴을 못 들었잖아요. 어떻게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걸 어떡하기 제가 좀
뭐 캠프가 어떻다니, 오늘 현장 말씀 붙잡고 나갔는데 현장에 문이 열렸다니, 캠프는 시스템이라니, 저 목사님이 여기 저기 태국에 와야 된다니, 저 전용승 목사님 태국에 와서 순회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막 점수는 150점이라고 얘기하고, 막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딱 군대에 쓰셔가지고 저 전용승 목사 갈 데가 없는데 잘 됐다면서 태국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고. 그러면 태국 현지인들이 뭐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박수를 와 랩넌트들이, 태국 랩넌트들이 벌써 제가 한 지 6년 됐거든요. 신학생이 13명이고 청강생 7명, 20명이 RTS 분교가 생겼어요. 95%가 되는 이 불교 나라에. 그 몇 년 전 갈 때는요, 태국 분들이 캠프를 못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 다 해줬어요. 태국은 태국 사람이 전도원, 당신 행복 있습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빰 맞아요, 빰 맞아요. 태국이 미소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동남아시아가 보통 그런데 태국도 미소의 나라라 그러거든요. 굉장히 웃어요. 근데 무섭대요. 만약에 파출부로 자기 집에 있는데 파출부를 보고 뭐라 그러면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 바로 그냥 그만두고 그냥 나간대요. 우리 같은 경우는 가불 관계가, 한국은 의외로 가불 관계가 크잖아요, 그죠? 어디 가불어? 근데 태국은 안 그렇다네. 왜 당신이 나의 인생을 참관하냐고. 그래가지고 피해 안 주기 전도를 못한대.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서민들이 상류층에 전도하는 건 더군다나 더 안 되고. 근데 지금은요, 랩넌트 요번에 갔을 때는 우리 캠프 팀들은 조용히 뒤에 가만히 계셔서 기도해 주시고, 물론 복음도 전했지만요, 랩넌트들이 다 복음 전했어요. 문도 많이 열리고, 전도 문도 많이 열리고. 그거는 뭐 지금 요번에 간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6년 거쳐서 가보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그들이 복음 전하고, 문이 열리고, 그들이 이제 다락방 지속하고, 지속할 문들이 많이 열렸잖아요. 15군데가 열리고, 관계, 전화번호 준 것만 해도 40개인데. 갈 데 없으면 간다는 말도 좀 그래요, 그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교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은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나는 아니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 전영수 목사는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저 현장을 못 본다고 막.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회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래 얘기했죠. 여러분, 널려져 있습니다. 한국도 널려져 있지만, 한국도 복음 전할 때가 널려져 있지만, 전 세계에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누가 되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단에 잡히지 않고, 우리 영적 문제에 잡히지 않고, 마음껏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영육간의 치유받기 위해서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김영숙 교수라고 저희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철학을 가르치셨던 분인데, 연대 석좌 교수인데, 백세. 기독교인이거든요. 지난주에 중앙일보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젊은 분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이랬었어요. 그분이 이제 백세인데도 강연도 하고 책을 쓰는데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장 전성기가, 여러분 젊은 청년들은 안 믿지만, 전성기가 뭐냐? 60대에서 80대, 자기 인생에서 돌이켜보니까 60에서 80대가 가장 전성기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 한나 성가대 분들 80 넘은 분이 있어요? 없지요? 다 선교사로 가셔야 돼요. 지금이 전성기, 여러분 인사하세요. 지금이 전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집중의 시간,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고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거잖아요. 그 뭐에 집중합니까? 물론 강단 말씀인데 갈보리산 양을 굳게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 아니라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해방받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때 하나님은 영육간에 영적인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이거 갑절의 영감이 왔던 것처럼 엘리사에게 그 영감을 주잖아요. 어떤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처럼 또 그리스도를 깊이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영육간의 치유함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할 때 갈보리산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고 감람산이 뭡니까? 우리 자신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사역하다가 인생 살아가다가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훈련받았잖아요. 20년이나 넘은 세월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이 체질이 더 늘어나더라고. 여러분 저 보세요. 저 얼굴 보세요. 겉모습 보고 뭐 판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얼굴이 세상적으로 막 이렇게 체질이 막 드러나진 않잖아, 그죠? 아, 대답이 없네요. 아, 이 체질이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이 올 한 해 그 체질을 많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통해서 많이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복음 전할 일이 너무 많아요.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아요.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태국 갔다 오신 분 중에서도 보면 이사로 지금 한 달에 50만 원씩 계속 신학교 운영되려면 300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신학교 운영되려면 외국인들이 뭐 있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사장으로 이렇게 후원하시고 그리고 네 분의 이사가 50만 원씩 하는데 작년에 선교 갔다 오신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50만 원 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캠프 갔다 오신 분 중에서도 작든 크든 간에 선교를 해서 헌신하려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 다민족 시대를 연다는데 여러분 뭐 하고 계십니까? 선교를 성경금은 다 하고 계시죠, 그죠? 네, 다 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성경금은 다 하고 계시라고 믿어요. 선교헌금을 안 한다. 전도 선교에. 그분은 나중에 저를 만나서 나머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버가 됐어요. 여러분, 세미한 음성은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4장,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정오름에 혼자 계시더라. 이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를 뒤로 한 채 홀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16절에 보면요 엄청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아수라장으로 예수님을 막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도망가가지고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위기에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소리에 듣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물결에 쓸려가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확증할 수 있는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하나님과 약복강에서 이혹적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나만의 고독한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거기서 사단과 결판을 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승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세면 음성을 듣고 계셔요? 그러면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다가 힘들 때 한계가 올 수가 있거든요. 지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또 오대요. 면역이 떨어졌다 그래가지고 면역 떨어진 건 떨어졌지. 면역 떨어지니까 영적인까지 떨어져가지고 그냥.
요한 1서 3, 요한 1서 1장 2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다 그랬잖아요. 마쳐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말씀처럼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그리고 이 본당 헌당을 통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리고 사천지교회 이 생명운동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 태국에 바오란 친구가 있어요. 이렇게 뚱뚱한, 이래 뚱뚱해, 이래. 26인데, 근데 얼굴은 잘생겼어요. 그 수라탄이 있는 평신도 거기 지역에 있는, 거기서 왔는데, 나중에 이제 목사되면 그걸로 파송될 거예요. 거기 한 열몇 명 모이는데, 수라탄이가. 자기가 목사돼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면 나를 부르겠대, 그래서 내가. 그때 되면 나는 나이가, 오지 못하는 나이가 된다. 부르려면 빨리 불러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선교 현장에 있든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장 15절에 보면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라. 닙시의 손자, 닙시의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아홉불라의 이 아벨물라의 이 사바의 아들, 그러니까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그 낙심의 시간이 있었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시간이 있었던 그 이유는 엘리야에게 7천 제자와 또 자야와 같은 그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 제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2의 사역을 위해서 남겨주신 시간표예요. 더 힘있게 달려가도록 복음의 완숙한 단계에 들어가도록 엘리야에게 그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하나님이 제2의 사역을 위해서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그 제7천 제자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와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후회 없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집중의 시간을 날마다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 두 가지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대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필리핀 예원 태권 전문교회와 오늘 강단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한계는 영적